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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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ing harder than an oven, like no other. Ooh, all of the ways I'm doomed. My head went from nothing, now I'm candy crushing. Thoughts on 100. Ooh, all about you.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가발을 쓰고 왔어요. 제가 이런 색깔 가발은 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웜톤 블링이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웜웜라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 컬러도 이렇게 따뜻한 브라운 컬러로 착용하고 왔고요. 눈썹 컬러도 다시 조금 더 밝게 탈색을 해가지고 왔어요. 눈썹이 금방 다시 어두워져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탈색해야 이 컬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렌즈는 추렌즈 릴리데이즈 썬브라운 컬러를 착용하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렌즈를 찾아가지고, 제가 원래는 렌즈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제품 정보만 딱 띄우는데 이거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언급하고 싶었어요. 서클 라인을 또렷하게 딱 잡아주면서 안에 서클 안에 이렇게 오묘하게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데일리 렌즈로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밤을 좀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완전 촉촉 글로시한데 전혀 끈적이지 않는 립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 계속 이것만 쓰는 중이에요. 색깔이 거의 없는 투명한 모브 핑크 컬러예요. 거의 광택만 딱 나죠. 아직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세요. 제가 영상을 켜기 전에 먼저 토너로 결 정리를 해주고 왔고요. 바로 다음 단계로 비비드로우 바오밥 하이드로겔 투드롭 앰플을 사용해서 예쁜 피부결을 만들어주고 가볼게요.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사용해왔었는데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이 브랜드가 생소하신 블링이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비비드로우는 스킨케어 제품들로 유명한 닥터지에서 론칭한 기능성 클린 뷰티 브랜드예요. 제가 클렌징 바부터 앰플까지 거의 전 제품을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앰플은 제가 작년에 한 한겨울쯤에 그때는 좀 영양감 있는 제품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사용을 잠깐 멈추다가 다시 한 두 달 전쯤에 날이 풀리면서 다시 꺼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침 제가 사용 중인 제품이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타이밍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 특히 여름에 더 잘 사용하는 이유가 제형이 적당히 묽어서 피부에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흡수가 되면서 즉각적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만들어줘요. 제형이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피부에 수분이 충분하게 채워질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끈적임 없이 속건조부터 확 잡아주니까 수부지 피부에게 딱 좋아요. 제품 패키지도 독특하고 예뻐서 화장대 위에 올려놔도 예쁘고, 그린 컬러라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린 컬러 푸드로 구성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싱그린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기능성 클린 뷰티 브랜드답게 이 앰플도 그냥 수분 앰플이 아니라 고농축 비건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충전하면서 필링 기능이 있어서 각질 관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의 PHA가 들어있어서 저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메이크업을 할 때 화장이 잘 먹게 하려면 피부 속부터 수분을 꽉 채워주면서 각질을 최대한 정돈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요즘처럼 비도 많이 오고 습기 가득한 여름철에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저 같은 수부지 타입의 피부를 사용해주면 각질도 잠재워주면서 적당히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수분감으로 밀림 없이 화장이 잘 먹는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전 이렇게 항상 수분감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부위에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 흡수가 될 때까지 충분히 두드려주면서 흡수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더 이렇게 안으로 흡수가 잘 되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앰플까지 다 사용해줬는데요. 오늘 사용한 이 비비드로우 하이드로겔 투드롭 앰플이 네이버 공식몰에서 프로모션 할인 중이라고 해요. 30% 할인된 가격인 27,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앰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해둔 내용 참고해주시고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쫀득쫀득하게 피부가 수분이 가득 찬 상태라서 굳이 크림까지 바를 필요 없을 것 같고, 수분감이 있는 선크림을 발라서 기초 마무리를 해볼게요. 묘하게 살짝 하늘빛이 도는 색감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톤업이 되는 선크림은 아니고 진짜 딱 워터리한 느낌으로 수분감을 채워주는 선크림이에요. 약간 선 에센스 느낌? 딱 여름에 이렇게 앰플 쓰고 나서 선크림으로 마무리할 때 써주면 되게 가볍고 적당한 촉촉한 마무리거든요. 약간 여름철 꿀조합 느낌. 요즘에 너무너무 습해가지고 제가 크림 단계는 많이 생략해서 바르고 있어요. 피부에 하이퍼핏 베어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 베이스를 만들어줘 볼게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쿠션을 두드려주면 모공이 조금 메워지면서 모공 없이 예쁜 피부가 돼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줘봤고요.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서 부분 부분만 광이 돌면 별로 안 예쁜 부위에 이렇게 톡톡톡톡 살짝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일단 앞머리를 내릴 거니까 앞머리에도 기름이 돌지 않게. 앞머리가 가발이라서 이마에 착 달라붙더라고요. 이제 컨투어링으로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줄 차례인데 처음에 우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기획 세트에 있는 브러쉬고요. 작은 부분으로 제일 끝에 있는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먼저 가장 강조해줘야 될 부분에 모양을 먼저 잡아줄게요. 먼저 코끝 강조할 부분, 그리고 미간 쪽, 아이홀 콧대 이 부분을 제일 진하게 강조를 해줘야 얼굴 입체 표현을 조금 자연스럽게 또렷해지게 해줄 수 있어요. 다른 부분까지 다 강조해줘버리면 부자연스러움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먼저 진하게 잡아주고 여기 끝에 있는 밝은 컬러로 이렇게 쓸어서 블렌딩을 해주면 자연스러우면서 강조해줄 부분을 확 강조시켜줄 수 있거든요. 뭉치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 코 옆은 살짝만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저는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코 밑부분을 한 번씩 더 어둡게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이면서 얼굴 중안부도 줄어들어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 외곽도 이렇게 밝은 컬러부터 모발이 있는 부분부터 꼼꼼히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주면서 칠해줄게요. 봄옴라 하면 대표적인 연예인이 저는 딱 윤하님이 떠오르거든요. 뭔가 봄옴라의 정석같이 생기셨어요. 이런 느낌을 참고해서 메이크업을 저도 오늘 해볼 거예요. 저한테 잘 어울리게 제 느낌으로 또 재해석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볼게요, 룩을. 아이 메이크업은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2호 피치 헤븐을 사용해볼게요. 제가 무슨 팔레트를 가져와 볼까 고민하다가 이 팔레트를 딱 보니까 봄옴라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오늘 최대한 알차게 많이 사용해볼 거고요. 먼저 베이스로 샤이랑 피치러빙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랑 언더에 골고루 깔아줄게요. 그리고 터치 모먼트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코랄 컬러를 주면서 골드 실버 펄의 은은한 반짝이는 포인트도 줄게요. 그리고 빌리브 컬러로 언더 음영도 살짝 주면서 옐로우 빛의 살구 컬러감도 줘볼게요. 그리고 이모션 컬러로 눈의 음영감을 조금 더 줘볼게요. 이렇게 눈 앞뒤로 눈의 깊이감을 준 다음에 이렇게 꼬리 쪽에 삼각존에도 역시 깊이감을 줘서 눈이 밑으로도 트여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삼각존을 칠해준 잔량으로 눈 앞에까지 가져와서 살짝만 쓸어주고, 오버컴 컬러로 눈 아이라인 그릴 곳에 먼저 어둡게 음영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삼각존 쪽도 끝에 살짝만 힘을 빼서 터치해주고, 눈두덩이는 피치 골드 컬러의 펄로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위주로 펄을 얹어주고 샴페인 골드 펄로 언더 애교살에 이렇게 반짝이는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아이브로우 형태를 먼저 잡아줄게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려주기 전에 이렇게 먼저 밑작업을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염색 모의 메이크업 할 때는 비슷한 컬러의 쉐이드로 먼저 이렇게 칠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이랑 헤어 컬러랑 눈썹 컬러랑 다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애쉬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로 눈썹 모양을 조금 더 잡아주면서 컬러도 좀 더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비어 보이는 것 중간중간 메꿔주면서 모양을 잡아줘요. 청순의 기본은 일단 일자 눈썹? 완만한 모양의 눈썹을 하는 게 여리여리한 느낌 주기 좋아요. 이렇게 눈썹 산이 강조될수록 좀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니까 반대로. 근데 오늘 사실 앞머리를 내려줄 거라서 눈썹 모양은 많이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고요. 귀 얇은 디파이닝 브러쉬로 다시 쉐이딩에 썼던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음영도 더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퓨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신박한 올트임 듀얼 라이너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는 일반적인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고 뒤에는 뒤티드한 컬러라서 자연스럽게 밑트임, 뒤트임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전 오늘 2호 베일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줘 볼게요. 먼저 진한 쪽 컬러, 아까 섀도우로 라인을 그려줬던 부위에 위에 그대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손톱이나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샥 빠지거든요.
이렇게 점막까지 채워줘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여기 팔레트에서 이모션 컬러로 아이라인 위쪽을 살짝 끝에만 덮어준 다음에 아이라이너 반대편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트임을 해줄 건데요. 이런 살짝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아이섀도우에나 있을 법한 컬러인데 이게 아이라이너로 나와가지고 또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삼각존 부분을 라인으로 이렇게 점막에서 살짝만 떨어진 부분까지만 이 정도로 라인을 그려주고 좀더 중앙이랑 눈 앞머리까지 이어서 연하게 살살살살 그려줘요. 아까 이미 섀도우로 조금 강조를 해줬기 때문에 티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진 않지만 한 거랑 안 한 거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힘을 빼주고 슬슬슬슬 붓터치 하듯이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진하게 찍 그어버리지 말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줘 볼게요.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안 붙이고 메이크업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빡세게 찝어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줬기 때문에 그냥 마스카라만 사용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로 제 원래 속눈썹만 강조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쓱쓱 쓸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모이거든요? 그대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곱집게로 속눈썹을 모아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깔끔하게 강조해줬고요. 언더도 같이 속눈썹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쓸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마찬가지로 팔레트에 있는 이 두 컬러를 다 사용해줄 건데요. 먼저 조금 더 진한 코랄 컬러의 해피아워를 볼 중앙에 이렇게 물들여줄게요. 저는 조금 진하게 딱 블러셔가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블러셔가 확 보일 수 있도록 강조를 해줄게요. 치크도. 조금 더 연하고 옐로우 톤이 조금 더 들어간 코랄 컬러로 위에 덮어주면서 블러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블러셔 컬러도 되게 예쁘죠? 이마에도 혈색을 주고 턱에도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터로 쓸 수 있는 컬러까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코끝 하이라이터부터 콧대도 여기 광대 앞볼 쪽이랑 이마까지 이렇게 해주고 아까 발랐던 립밤을 살짝 지워준 다음에 입술도 살짝 눌러줄게요. 끝에 부분만. 그리고 쉐딩으로 입술 윤곽을 먼저 립 컬러를 발라주기 전에 입술 윤곽을 살려줄게요.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주는 식으로 강조를 해줄게요. 얼마 전에 리뉴얼된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호 피치비치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제가 맨날 쿨한 컬러만 이렇게 입술 바르는 걸 보여드리다가 오랜만에 대놓고 이렇게 웜한 컬러를 바르니까 어색하면서 설레네요. 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웜한 컬러를 베이스로 많이 발라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쿨한 컬러도 베이스로 잘 나오다 보니까 잘 안 바르게 돼가지고 이런 컬러 베이스는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는 것 같아요. 오늘 헤어 컬러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가져왔어요. 단독으로도 진짜 예쁘죠? 저는 워블픽 틴트는 베이스로 깔아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 위에 매트하고 블러리한 립스틱을 깔아주면 진짜 입술 표현도 예쁘거든요. 아 이거는 3CE 블러매트 립스틱 애프리코 필터 컬러거든요. 이것도 웜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립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컬러가 봄 웜락 그 자체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이제 메이크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머리를 좀 정리해볼까요? 앞머리를 빼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다 조금 정리해가지고 왔는데요. 가발이 조금 커가지고 자꾸 벗겨져요. 오렌지 브라운 헤어 컬러 어떤가요?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살짝 염색 충동이 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완전 완전 웜한 톤의 봄오므라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같은 라이트 톤이지만 제가 맨날 했던 메이크업이랑 되게 느낌이 엄청 다르죠? 평소에 저의 여쿨라 메이크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메이크업도 완전 완전 마음에 들게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의 이런 액세서리라든지 의상 정보는 제가 거의 항상 더보기란에 기재해두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깜빡하고 못 적었더라도 댓글로 이거 궁금해요 하시면 제가 곧바로 다시 수정해서 기재해두거든요. 그러니까 더보기란 항상 항상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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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ing harder than an oven like no other. Ooh, all of the ways I'm doomed. My head went from nothing, now I'm candy crushing thoughts on 100. Ooh, all about you.